급급매. 얼마나 급하면 급급매인가요? 네, 서울 주택 그 중에서도 네. 강남의 고가 아파트 중에서 네. 2주 전부터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이제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었는데 예, 예. 최근 들어서 호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유명한 아파트 강남의 A아파트 네. 저기를 보시면 강남구입니다. A아파트가 네. 지난달에 21억 5천만 원이었고 네. 저 경우 최고가가 23억 원대도 물론 로얄층이긴 하지만 체결됐던 아파트인데 네. 호가로 19억. 네.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는 거의 4억이 떨어졌고요. 네. 송파구의 B아파트. 아마 이제 그 뭐 다 송파구에 가는 그 아파트입니다. 네. 항상 나오는 언론에 나온 아파트인데 네. 저 아파트도 로얄층이 24억 뭐 그 이상 호가로는 24억 이상도 불려졌었고 네, 네. 지난달에만 해도 22억 8천만 원의 체결이 실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지금 호가가 20억대 하고 알게 모르게 뭐 19억대에서도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딜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아직 매수가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네. 호가가 크게 떨어진 급매 물량들이 강남구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아니, 뭐, 강남 송파니까, 흔히 얘기하는 강남 3구, 이런 데에 집중된 것 같은데, 왜 이곳에 이렇게 급매가 늘어나는 거죠? 일단, 이제 저 두 아파트, 특히 앞서 말한 강남구의 저 아파트, 이제 재건축으로, 네. 굉장히 뭐 몇십 년간 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네. 이제 4.15 총선의 결과가 여당의 압승이 됐으니까, 그렇죠. 당분간 부동산 관련 규제는 이어지거나 더 강화될 것이다. 예, 그럼 예. 재건축도 더 까다로워질 것이고 그럼 재건축 힘들어지겠죠. 네. 보유세도 더 높이면 높아졌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네. 그 재료 하나로 저렇게 급급매 물량이 나오고 네, 네. 또 하나가 지금 당국에서는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중에서 네. 장기 보유한 물건, 물량 아파트들에 대해서 6월 말 이전에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장특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수요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 이제 급급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5월, 6월에 앞서 말한 이 다주택자의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싸게, 그러니까 예. 급급매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가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급급매 싸게 나왔다고 해도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 급급매 별로 싼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집값이 네. 어떻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15억 이상이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강남구라든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반론을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아, 예.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결과적으로 서울 주택 시장이 언제 무너지느냐? 네. 원리금 못 갚는 신용 경색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가 올라서 네. 이자 못 낸다든가. 예,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고용 문제 봤지만 막 실직자가 많아서 이제 가정의 유동성 위기가 온다든가 두 개 차원인데 일단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실은 부동산에서는 악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 이제 두 번째 과연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부동산의 또 다른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총선 결과가 부동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군요.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